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부의 시기를 읽는 부자들만의 원칙. 이거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어떤 이야기 담겨있나요?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투자를 할 때는 시기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살 것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여기 개통될 예정인 지역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통되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세를 한 바퀴 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전세를 넣었습니다. 근데 개통을 했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지하철 개통했는데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역으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발표할 때 한 번, 착공할 때 한 번, 개통하면 한 번 이렇게 세 번 오른다고 제가 들었는데 개통을 했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평생 안 올랐어. 얘는 그냥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0년째 3억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 개통하면 오를까요? 지하철 개통하면 대박 아닌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9호선이 2009년에 개통을 했는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가 계속 하락했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09년에 개통했거든요. 지하철 노선이 나빠서 그러냐? 9호선이 가장 좋잖아요. 9호선이 제일 여의도 직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까지 가고 그러니까 개통보다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더라고요. 사이클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호선도 봤어요. 5호선도 21년도에 개통했거든요. 하남에. 그래서 21년도에 하남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개통을 안 했는데 오르더라고요. 개통을 안 했는데 오르고요. 개통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남선이 개통할 때는 상승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아직 개통 안 했지만 곧 개통하겠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미리 올랐고 9호선이 개통할 땐 시장이 나쁘니까 개통을 해도 안 먹혔던 거예요. 그런데 9호선은 나중에 퀀텀 점프하는 지역이 됩니다. 우리가 가방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계급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천만 원대 가방이 있어요. 뭐 샤넬 같은 거 천만 원대 가방 있고 2천만 원이 넘는 가방이 있습니다. 엄청난 가방이 세계네요. 네, 이제 가방을 그렇게까지 주고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방이 천만 원대가 있고 2천만 원대가 있는데 아파트도 이 계급이 있어요. 평당 1억인 데가 있고요. 평당 천만 원대가 있고 평당 5천만 원대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오를 때 계급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가양동은요. 원래 자신의 계급 윗간 단계로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가양동이 2016년까지는 9호선 개통했을 때도 계속 상계동이랑 평당가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들어서 수도권 상승장이 되고 LG 사이언스파크가 마침 입주를 하면서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당가가 상계동이랑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계동도 올랐는데 가양동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1주택으로 부자가 못 되는 게 1주택이 한 채가 평균 정도 올랐다라고 했을 때 내 집만 오른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다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아서 현금을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평균 정도 오르는 집이 두 채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양동은 더 많이 오른 지역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상계동도 올랐으니까 상계동도 사시는 게 좋았는데 가양동은 상계동보다 더 많이 올랐다. 가격이 똑같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 똑같은 돈으로도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로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돈이라도 상계동은 그런 호재가 없었고 얘는 수요가 많아지는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더 좋은 거 이런 거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똑같은 돈으로도 어떤 사람은 2억 5천만 원 갭이 2016년에 마포도 2억 5천이고 레미안 퍼스티지도 2억 5천이에요. 근데 매매가가 마포는 8억이었고 레미안 퍼스티지는 14억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로 할 거면은 레미안 퍼스티지는 2억을 가진 사람이 대출 12억을 받아야 되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마레프도 내가 2억 5천 있으면 대출을 한 6억 정도 받아야 돼서 못 가요. 근데 갭으로는 똑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레미안 퍼스티지는 30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레프는 10억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봤을 때 투자금이 똑같아도 누구는 반포를 가고 누구는 마포를 가는구나. 그럼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돈을 투자금을 가지고 갭을 투자할 때 똑같은 2억을 투자할 때 누구는 여기를 가고 여기는 저기를 가. 근데 얘도 올랐고 쟤도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르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역의 어떤 평당가가 높고 그 천장이 높은 데를 가면은 얘가 시세가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은 매매가가 똑같았는데 평당가가 똑같았는데 시세를 추월하는 지역도 있고. 근데 이 이유는 되게 분명한 거예요. 얘가 평당가가 원래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얘는 그 교통호재가 있고 일자리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교통호재가 없고 일자리 호재가 없냐 이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교통호재, 일자리 호재, 재건축 호재 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왕에 내가 한다면 공부를 했으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6억이면은 어디 경기도 신축을 갈 수도 있지만 서울에 엄청 낡았는데 재건축 호재도 있고 일자리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는 데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역세권 호재를 많이 받는 재건축 아파트를 싸게 팔고 준신축을 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싸게 팔은 그 아파트 5억 8천에 팔은 건 9억이 되고 6억 5천에 산 건 8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던 건데 나는 다람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야지, 뭔가를 해야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삽질이라도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데도 그 저희 한 분이 도봉구에 2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이 아파트를 팔고 내려가서 펜션 사업을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이제 펜션 사업이 힘드니까 서울을 다시 올라와서 원래 살던 도봉구로 갔더니 2억짜리 아파트가 8억이 돼 있더래. 와, 무서운 일이네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렇게 위안을 받아요.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 나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어. 근데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패션 사업 하셨는데 6억은 못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그랬다는 거를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패션 사업 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팔고 그걸 전세를 주고 가셔도 되는데 대출을 좀 더 받기 싫어서 사업할 때 그냥 대출 좀 덜 받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훈을 얻어야지. 아, 그거를 그렇게 뭔가를 팔 때는 더 좋은 거 살 때 아니면 파는 거 아니구나. 부동산은 더 좋은 거를 살 때만 파는 거더라고요. 한번 이걸 팔고 나면 거기를 다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개통 예정인데 지금 이런 호재는요 다 오픈되어 있는 정보예요. 우리 용인에 삼성전자 들어갈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GTX 어디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고요. 또 뭐 8호선 개통 예정인 것도 알고 있고 재건축 진행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런 건 다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아파트 그렇게 해서 오르는 거니까 이거 내가 잘 공부해서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조금 더 좋은 거 이거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사이클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근데 더 나은 걸 선택하는 거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성공을 하려면은 수많은 변수가 있어야 돼요.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인맥도 있으면 좋고 시기도 좀 좋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노력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보니까
누구나 노력하면은 다 알 수 있고 숨겨진 정보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 수 있다.